2024년 1월 15일 이정훈입니다. 현재 시각이 8시 33분쯤인데요. 저녁. 연합뉴스에서 톱으로 나온 거는 푸틴이 북한을 방문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북한과 전방위 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다. 그리고 지금 모스크바를 방문한 최선희 북한 외상이 푸틴을 만날 것 같다. 뭐 이런 보도들입니다. 북한하고 러시아가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제가 해석하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작년 7월부터 김여정이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를 가리켜 남조선 것들, 남조선, 미국의 괴뢰, 앞잡이 이렇게 우리를 표현했어요. 물론 남북정상회담을 하거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할 때는 그 문서에는 대한민국, 그 다음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식으로 국호를 써주지만은 북한이 그 정식이 아닌 상태에서 우리를 얘기할 때는 항상 괴뢰, 앞잡이, 남조선 것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작년 7월 10일인가? 이 김여정이가 대남 당화를 발표하면서 욕설을 퍼붓는 거예요. 우리를 욕설을 하는데 남조선의 뭐뭐뭐가 아닌 대한민국의 합참, 대한민국의 군부 깡패들, 대한민국의 뭐 하면서 욕설을 하면서 대한민국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저것들이 왜 저러지? 그때 이제 국회에서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왜 북한이 우리를 대한민국이라고 하느냐라는 질의를 권영세 통일부 장관한테 질문하고 그랬었죠. 그리고 한 달이 지나서 북한의 해군절, 해군 창립 창군일인 모양입니다. 그때는 김정은이가 처음으로 연설 공식 자리에서 대한민국군의 뭐라고 하면 깡패들이라고 그랬어요. 대한민국 깡패가 미국, 일본하고 어쩐다 하고 대한민국을 썼습니다. 왜 남조선 깡패라고 안 그럴까? 그리고 이제 원래 1월 달에 들어와서 원래 1월 10일로 기억합니다. 노동신문이 보도한 게 1월 10일이고 1월 8일하고 9일 김정은이가 북한의 주요 군수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한민국은 우리의 주적이다. 저들이 도발하게 되면 대한민국을 우리가 가진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서 초토화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아주 격렬한 공격성 발언을 하면서 우리를 대한민국이라고 또 지칭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는데 북한이 지금까지 남조선 혁명은 뭔가 하면요. 지금은 유엔 체제, 북한도 유엔에 가입했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를 직접 침공하게 되면 그럼 북한은 침략 국가가 되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유엔의 반격을 받아서 자기네가 무너집니다. 가장 좋은 예가 쿠웨이트를 무단으로 침략했던 1990년인가요? 이라크가 침공했죠. 그러니까 그때 미국 주도로 유엔 승인 하에 국제 다국주권이 만들어서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라크를 밀어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라크가 앙앙불락하다가 나중에 미국이 9.11 테러를 당하니까 그때는 유엔 승인이 없었지만 미국이 또 다국주권을 일구고 들어가서 이라크를 완전히 정복했죠. 그래서 후세인을 죽여버리고 새로운 이라크를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아무리 지금 유엔이 힘이 없다고 하더라도 유엔이 세계 체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를 무단으로 침공하게 되면 전 세계가 대응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북한도 김정은 체제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김정은이나 그 앞에 아버지인 정일이나 할아버지인 김일성이나 이걸 잘 알기 때문에 항상 남조선 혁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대한민국의 드글드글한 주사파, 민주당의 만초 이러한 자들이 원래는 혁명, 즉 민노총 같은 것들을 내세워가지고 여기서 지난번 촛불 시위 같은 게 그런 거죠. 자꾸 그들이 탄핵,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거를 촛불 혁명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권력을 잡는 겁니다. 혁명정부를 만드는 거죠. 민중봉기회에서. 근데 그 자들이 기본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이니까 그 다음에 뭘 하는 거예요? 남조선에서 이제 공산세력의 혁명을 스스로 만들게 되면
그 다음에 북한 공산당과 하나가 되겠다라고 해서 흡수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통일이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에서는 남부 베트남의 베트콩이라고 하는 무장을 한 우리 주사파 같은 단체들이 있었죠. 그 자들이 계속 베트남 이제 미군이 철수하고 대한민국군이 철수하고 난 다음에 그 베트콩들이 무장봉기를 해서 베트남군을 무력화시키고 베트남 정부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그리고 그들이 북베트남과 하나가 되겠다 이런 조치를 취하니까 베트남 북베트남 군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통일이 되는 거죠. 그 통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진 통일이기 때문에 북베트남이 침공을 한 거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굉장히 비난을 하지만은 북베트남을 침략국으로 규정해서 전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항상 남조선 혁명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사파가 있는 게 이게 큰 위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들이 제 대학 다닐 때는 항상 혁명을 얘기하면서 여기는 미국의 식민지다. 그래서 신식민지 그리고 경제가 발전하는데 그거는 독점적인 자본주의 신식 국독자론 뭐 그런 식으로 항상 우리를 식민지이기 때문에 혁명해야 된다고 한 자들. 그 자들이 지금 국회에 진출해서 떵떵거리고 있죠. 그거를 한동훈 장관이 386 운동권 특권 세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말로는 혁명을 얘기하면서 이 여러분들이 낸 세금으로 받는 세비, 그들의 봉급에 취해가지고 말로는 맨날 혁명을 얘기하면서 자기는 혁명가니까 이재명이 다치면은 119 헬기를 끌고 와라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이렇게 나라를 농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남조선 혁명을 늘 얘기했는데 이 혁명을 지금 김정은이가 포기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라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남조선은 자기네 일부니까 그 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이 남조선에 있는 여러 친북 단체들과 통화하기 위해서 민화협 등 그 다음에 또 우리 민족끼리 같은 여러 가지 루트를 만들어놨었죠. 이 사이버 세계는 국경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지령이 내려오면은 또 이거 한번 해봐 그러면 알아서 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자생적인 꼬미니스트들, 공산주의자들이 있으니까 알아서 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통하는 노선에 있었는데 그 통하는 노선은 거꾸로 우리가 붙잡고 그쪽으로 치고 들어가서도 역공작을 할 수 있죠. 그래서인지 지금 북한이 그런 걸 다 차단하고 대남방송을 하던 평양방송까지도 지금 폐쇄했죠. 완전히 우리하고 자기들하고 통할 수 있는 남조선에 있는 공산세력과 주사파 세력과 연결하는 루트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렇게 하면서 지금 북한은 중국보다는 러시아에 착착착착 붙고 있습니다. 최선이 지난번에는 이제 연해주에 푸틴이 왔을 때 김정은이가 가서 만나고 그러더니만은 북한이 정찰위상도 쏘아올리는데 성공하고 북한이 제공한 많은 포탄이 우크라이나 전투에서 사용되고 있고 미사일까지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문제에 대한 제가 해설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북한이 왜 이런 움직임을 보이느냐. 이게 잘 보셔야 될 게 윤석열 대통령의 최대 공적은 외교입니다. 특히 대미 외교에 대단한 승리를 냈습니다.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22년 3월 달에 선거에서 승리하고 4월 달에 취임했나요? 그리고 5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한미정상회담이 처음 이루어집니다. 그때 이제 상당히 한미 관계가 접근됐다라고 봤는데 그 갖고는 부족하죠. 그리고 해가 바뀌어서 4월 달이 맞을 겁니다. 2023년 4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합니다. 그때 있었던 유명한 사건이 정상회담 이후 연애를 할 때 바이든 대통령이 노래 한번 할 수 있겠냐 했더니 윤 대통령이 long long time 앞에 A가 있다. A long long time ago 하면서 아메리칸 파이를 불렀죠. 노래 잘하죠. 뭐 검사할 때도 노래 잘했던 걸로 아는데 그 바람에 미국 친구들이 환호를 울리면서 확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한미 관계가 서울 한미 정상회담으로는 그랬는데 그때는 완전히 미국에서도 야 윤석열 이거 인물이구나 아씨 하면서 확 좋아하게 됐죠. 그리고요 또 하나 주목하셔야 될 게 제가 연도까지는 기억 못하는데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출범하고
연말이열쯤 됐을 겁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이스트아시아 동아시아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거기에는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 원수들이 참여하고 한국과 미국, 일본의 국가 원수가 참여하고 중국에서는 아마 총리가 올 겁니다. 시진핑이 안 오고. 그런데 그때 프놈펜에서 따로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국가 원수가 만나서 한미일 체제를 복원하자 이렇게 서로 프놈펜 합의가 있습니다. 혹시 인터넷에서 프놈펜 합의 쳐보세요. 그래서 한미일 공조 체제를 확보하자 이렇게 이제 서로 3국이 합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한국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프놈펜에서 한미일 정상이 만나서 프놈펜 합의를 발표하고 그리고 해가 바뀌어 4월이 됐을 때 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죠. 그래갖고 롱롱 타임 하고 노래 부르면서 한미 관계를 확 좋게 만듭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제 기억이 약간 순서는 틀릴 수 있는데 윤 대통령이 과감하게 일본을 방문하죠. 그 자기 아버지가 연세대학교 교수였는데 아버지가 안식년 때 일본에서 있으면 자기도 따라가서 먹었던 카레 그 기억난다고 하면서 카레집을 찾아가서 카레 외교를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미국 친구들은 자기 노래 불러주니까 좋아하고 일본 친구들은 자기 음식 맛있다고 하는데 좋아하죠. 그래서 윤 대통령이 술 좋아하니까 그 좋아하는 술 내놓고 이제 같이 기시다랑 대작을 했다. 일본에서 아주 좋게 봤죠. 그 다음에 이제 기시다가 한국에 와서 5월달에 와서 방문을 했습니다. 또 우리 측에서는 반일 시위가 좀 있었겠지만 윤 대통령이 상당히 환대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과 일본 관계가 한미일 공조를 만드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었는데 바이든이 먼저 와서 한일 관계를 개선을 해라. 근데 오케이 했고 프놈펜 합의에서 한미일이 합의를 했고 그 다음에 미국과의 관계를 윤 대통령이 롱롱 타임 어고 한 방으로 쫙 정리해버리고 기시다랑 왕복 정상회담에서 딱 확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언제죠? 그리고 언제지? 8월인가? 8월인가? 기시다하고 윤 대통령이 동시에 미국으로 날아가서 미국 대통령 별장이 캠프 데이비드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 별장은 저기 저 청남대 저기 거제도 있는데 그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이 만나서 그 유명한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발표합니다. 그 캠프 데이비드 선언은 The Spirit of Camp David, 캠프 데이비드 정신, 그 다음에 캠프 데이비드 Principle, 캠프 데이비드 원칙, 그 다음에 세 나라의 공약, 세 나라 서로 합의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 이 세 가지로 구성된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발표합니다. 그 발표가 나왔을 때 도하 모든 언론은 한미일이 일본은 미국을 제외한 어떤 나라라도 군사동맹을 못 맺게 돼 있습니다. 그건 자기네 헌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 2차 대전을 일으켰기 때문에 미국 자기를 항복시킨 미국하고만 안보 협력을 하고 나머지 나라하고는 동맹을 못하도록 헌법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할 수 있죠. 그래서 한미일 공조체제를 캠프 데이비드에서 확정집니다. 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미국이 이제 1990년, 91년에 냉전을 끝내잖아요. 소련을 붕괴시키잖아요. 그리고 소련이 공산화시켰던 바르샤바 조약기구 7개 나라를 다 민주국가로 바꾸고 그중에 몰도바, 그중에 그 나라들을 전부 다 뭡니까? 소련을 제외한, 러시아를 제외한 모든 나라를 나토에 다 가입시키잖아요. 그리고 소련을 구성했던 나라 중에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도 나토에 가입시킵니다. 소련을 구성했던 나라 중에서 유럽에 있는 나라가 중에서 나토에 가입 안 한 나라는 우크라이나하고 벨라루스하고 몰도바밖에 없습니다. 근데 벨라루스는 러시아에 붙어버렸고 우크라이나 왔다 갔다 하다가 2022년 러시아의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몰도바는 어떻게 되냐? 몰도바는 우크라이나 남쪽에 있어서 직접 러시아 국경을 맞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콩당콩당 마음이 뛰고 있을 거예요. 불안해서. 지금 몰도바는 나토에 가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지금의 이제 정세인데. 자, 미국이 냉전을 끝내고 난 다음에 보니까, 중국이 확 경제가 컸잖아요. 그래갖고 뭘 해요? 과거 중국은 힘이 있으니까 나 옛날에 청나라 때 뭐 누렸던 힘을 찾겠다면 지역 맹주가 되려고 뭐 대만도 통일하겠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서해까지도 자기는 내해로 만들고 있어요. 여기 우리 한국 배들은 허가받고 다니라 그러고 동해까지도 자기네 바다로 보고 있고요.
오키나와 서쪽의 동주국해도 자기네 바다, 남주국해,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 보르네이가 둘러싼 바다도 자기네 바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함부로 배가 몰치다니, 그게 도련 정책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동해하고 서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완전히 중국의 일부로, 속국으로 보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역사적으로는 동북공정입니다. 원래 우리는 중국의 일부였다는 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패권을 쭉 하니까 미국이, 야 이게 뭐야, 미국이 세계를 딱 안정되게 소련이란 적을 없애놓으니까 이 조그만 조그만 놈들이 자꾸 나와서 막 분탕질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들하고 붙어도 핵전쟁을 하게 되니까 이 골치가 아픈 거라. 또 북한도 핵무장을 하고 이란도 하고 인도도 하고 파키스탄도 해. 그래서 이제 그 시카고 대학에 있는 유명한 미어샤이머 교수가의 제자가 누군가 하면은 지금 국가안보실에 있는 김태호 1차장이에요. 그 양반이 시카고 대학에서 그분한테 공부했습니다. 아마 학위 논문도 그분이 주임 교수일 겁니다. 미어샤이머 교수가 2016년 Foreign Affairs에 Official Balancing이라는 걸 주제로 한 글을 씁니다. 이 밸런싱은 원래 균형이잖아요. 이게 세력 균형에서 밸런스 오브 파워, 이걸 세력 균형이라고 하는데 그걸 줄인 겁니다. 자, 미국이 냉전 시기 미국이 핵무기를 먼저 45년도에 만들어서 사용했어요. 근데 49년도에 소련도 핵실험을 해. 그 세계가 미국이 세계 패권을 2차 대전 이겨갖고 다 장악했는 줄 알았더니 소련이 금방 따라왔잖아요. 근데 52년도에 미국이 수폭을 하는데 53년도에 바로 1년 뒤에 소련도 수폭을 합니다. 그래서 냉전이 막 올라가요. 그래서 미국이 여기 지지야. 그때 뭐 6.25전쟁도 터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막 소련하고 군비 경쟁을 막 하는 거예요. 서로 이기려고. 그 다음에 57년도인가는 사람이 탄 우주선을 소련이 먼저 올립니다. 스푸트니크 1호를 먼저 올리죠. 그래서 미국이 역전을 당합니다. 그건 ICBM을 개발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주로 나갔던 발사체가 사람을 싣고 도로 지구로 내려왔어. 그러면 이것이 지구 대위권 들어올 때 타지 않는다는 게 증명된 거잖아요. 사람이 안 죽었으니까. 유리 가가린이 타고 왔으니까. 그러면 ICBM을 쏘게 되면 이게 대위권을 뚫고 미국에 들어서 때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케네디가 70년이 끝나기 전에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 해서 아폴로를 성공시키면서 역전을 또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시기에 미국은 소련한테 지지 않으려니까 더 강한 핵무기를 갖거나 아니면 적어도 동등해야 된다. 그래서 막 핵무기를 막 늘리는, 소련도 늘리고 미국도 늘리는 거죠. 그래서 군비 경쟁이 막 일어나서 결론적으로 양쪽 다 지구를 멸망시킬 수 있는 핵무기를 갖다 보니까 내가 너를 죽이면 너도 나를 죽이는구나. 또 SLBM, 잠수함 탄도, 발사 탄도 미사일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전쟁을 안 한다 라고 하는 게 나오는 게 그게 세력 군화입니다. 그 공포에 의한 밸런스 오브 테러, 공포의 균형이 잡히고 서로 먼저 쳤다가는 나도 죽으니까 공포의 균형이 잡히죠. 밸런스 오브 테러가 잡혀서 결국은 세력 균형, 밸런스 오브 파워가 잡힌다. 이렇게 해서 미국이 쭉 지내다가 그걸 어떻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소련과 아주 군비 경쟁을 하면서 끌고 오던 이 시스템을 미국의 MDA 전신인 미사일 방어체계의 정신, 전략방위 구상, SDI를 하면서 소련이 쏜 ICBM을 우주에서 막겠다. 그러면 소련이 갖고는 ICBM이 의미가 없잖아요. 소련도 그걸 하려고 했는데 그거 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련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동유럽 공산국가가 다 무너지면서 냉전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밸런스 오브 파워로 군비 경쟁으로 소련을 냉전을 끝냈다 그랬는데 냉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각자의 필요에 의해서 북한은 자기 생존에서 핵무기를 만들었어요. 또 이란도 만들려고 하고 중국은 이미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이 나라는 이쪽에 동아시아의 맹주가 되겠다 그러고 러시아는 처음에 깨갱하고 있더니만 점점 살아나서 소련을 이루었던 나라들까지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까지도 나토에 가입하니까 다른 나라 유럽 국가 중에서 못 나가게 했죠. 벨라루시는 러시아에 붙었고 우크라이나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우리 편에 붙었는데 싫어 어쩌고 하니까 쳐들어가 버렸잖아요. 몰도바는 우크라이나 남쪽에 있어갖고 소련을 잃었던 나라인데 아직 침공을 안 당한 거고. 이제 이렇게 자꾸 갈등이 생기니까 미어샤이머 교수가 어떤 이론을 내놓은가 하면 오프쇼라는 거는 자기네 국경 바깥에. 오프쇼라는 건 쇼라는 건 뭡니까? 빛이 해안선 바깥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외죠. 미국 영토 바깥에서의 세력균형. 미국이 직접 세력균형을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아는 친미국가가 위험한 국가랑 세력균형을 잡는 거야. 즉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때렸기 때문에
그 후방에 있는 나토,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나토 회원국이 한 30개국 되는 그런 나라들이 공동으로 땅 묻혀갖고 러시아에 대항하는 거죠. 그러면 이 나라들은 또 미국의 지원이 필요하니까 미국과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또 중국이 막 까보니까 일본하고 대만을 지원해서 여기 딱 맞서게 하는 거예요. 지금 맞서고 있죠. 대만 총통 선거에서 민진당이 이겼습니다. 또 북한이 핵 만들고 ICBM 만드니까 미국이 우리한테 한 게 뭡니까? 미사일 지침을 풀어줘갖고 한국도 핵탄두는 없지만 모든 ICBM을 만들 수 있도록 해줬죠. 지금 우리 국가위원이 ADD가 한국형 ICBM 만든 건 알고 계시죠? 이렇게 해서 미국 바깥에서 친미 국가들이 미국과 세계 질서를 위협하는 나라들과 균형을 잡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동이 상당히 위험한데 중동에서는 이란이 문제예요. 근데 이란을 제어할 수 있는 나라는 누가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도 있지만 사우디도 있습니다. 둘이 수니파 시아파 싸우잖아요. 근데 마침 이번에 하마스가 작년 10월 달에 이스라엘을 때렸어. 이 하마스는 또 친이란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불편했는데 이걸 핑계로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박살내는 가자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일본 성공을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란 처지에서는 자기네 거점 하나가 없어지니까. 근데 직접 이스라엘을 때리기엔 너무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 친이란계 세력이 어딘가 하면 하마스와 더불어 그 아라비아 반도 사우디아라비아 동쪽으로 쭉 가면 거기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죠. 예멘이라는 나라가 오랫동안 내전 중인데 이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이 후티 세력이에요. 후티 세력이 상당히 셉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란의 지원을 받아. 그러니까 이란은 직접 공격하게 되면 골치 아프니까 이 후티로 하여금 이스라엘한테 미사일을 쏘게 했어. 근데 그걸 미국이 몇 개 막아줬고 이스라엘도 스스로 막았죠. 그게 잘 안 되니까 그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배들이 홍해를 통해서 인도양을 지나서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일본으로 가잖아요. 이 굉장히 무역로인 홍해에 지나가는 배들을 공격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이 즉각적으로 후티를 지금 때리기 시작한 겁니다. 때리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후티가 예멘을 막 정복하고 들어가게 되면 이 이란계가 커지니까 그게 싫어갖고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카타르, 쿠웨이트 다섯 개 나라인데 또 하나가 누굴까? 이라크인가? 나 자신이 없나? 그 나라들이 후티가 예멘을 점령하는 건 안 된다 그래서 아랍 연합군을 만들어서 후티를 가끔 때려왔습니다. 그래서 후티는 이 다섯 나라를 거꾸로 공격을 해요. 2021년인가? 2022년이겠다. 문재인 정권이 22년까지 있었죠.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바레인을 방문 UAE가 있다. UAE를 방문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로 날아가서 김정숙 여사가 혼자 피라미드 관광하고 올 때, 바로 그때. 그때 그 문 대통령이 UAE에 갔을 때 UAE 왕세자랑 같이 한국이 만든 한국형 원전 거기 가기로 했는데 왕세자가 안 왔잖아요. 왜 안 왔느냐? 그때 후티가 UAE를 향해서 장거리 미사일, 이란제 미사일을 쐈어요. 그런데 UAE가 우리나라 천궁 단거리 방공미사일도 도입했지만 그 전에 미국으로부터 사드를 도입해놓은 게 있었어. 그 사드를 발사해서 후티가 발사한 미사일을 요격했습니다. 그게 이제 잔해가 떨어져서 뭐 한두 사람이 죽었다 그러는데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왕세자가 문재인을 만나주지 못한 거예요. 그 정도로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UAE, 쿠웨이트 이런 나라는 후티하고 전선이 셉니다. 따라서 미국과 영국이 후티를 때리면 이 나라들도 이란을 상대하면서 후티를 때리면서 반이란, 반후티 공동전선을 만들죠. 이 다섯 나라는 아직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애매모호해요. 근데 결론적으로 반이란, 반후티 전선을 하면서 이스라엘과 같은 편이 되는 거죠. 적의 적은 친구니까. 이렇게 되면 이란을, 후티를 제어할 수 있죠. 즉 유럽에서는 나토 전체가 러시아를 제어하고 중동에서는 사우디 등 다섯 개 나라하고 이스라엘이 이란과 후티를 제어하고 동아시아에서는 한국, 일본, 대만이 중국과 북한을 통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력 균형이 잡히면 미국은 이 세력들을 지원하면 되니까 이게 바로 역의 군영 전략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북한한테는 두려움이에요. 북한은 지금 동맹국가가 중국이 있지만 중국도 지금 경제가 철단나고 있잖아요.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중국 펀드 가입하신 분들 돈 다 뺏겼지만 지금 뭐 굉장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중국하고 어떻게 지원도 못하니까 러시아랑 붙어야 돼. 그런데다가
북한이 어떻게 잘못 도발했을 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즉강 끝이라 그랬죠. 북한이 무슨 도발을 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강력하게 끝까지 대결하라 그랬습니다. 즉강 끝. 지금 쳐보십시오. 인터넷에. 신원식장과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무슨 식으로 도발만 하게 되면 상부에 보고해서 어떻게 할 거야 이거 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강력하게 끝까지 때리라 그랬어. 그럼 북한은 우리 잘못 건드렸다가 지금 굉장히 치고 싶죠. 치고 싶으면 여기 혼란이 일어나면서 남조선에 있는 운동권 주사파들이 북한 윤석열 정권이 총선에서 승리하면은 북한이 우리를 때릴 수 있으니까 안 된다 이런 논리를 만들고 싶은데 잘못 때렸다가는 직감 끝으로 들어가서 잠깐 자기들이 말려들 수도 있죠. 그러면 핵을 쓰겠다고 위협하겠지만 핵은 쉽게 쓰지 못하죠. 오히려 미국이 와서 더 때리려고 그러면 깨갱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이겼죠. 근데 지금 전선이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상당히 러시아가 지금 괴로운 게 돈도 없고 북한하고 붙을 만큼 쩔쩔매고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가 막 밀고 들어오면 에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푸틴을 누군가가 암살해버리고 전쟁 끝내버리면 돼요. 근데 지금 미국이 약간 지원을 줄이니까 우크라이나 도로 밀리고 있어. 그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빠져나오고 싶은 여론이 생기는데 살짝 지원 줄이면 우크라이나 밀리거든요. 또 밀면 또밀 겁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면 러시아는요, 저 골로 가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국제정치 잘못한 덕택에 상당히 애를 먹는 거고. 북한이 적골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잘못 건드렸다가 지금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에도 아니고 우리의 지금 국력은 미국은 아니지만 영독불하고 비슷하거든요. 핵무기가 없다 뿐이지 독일 수준이지. 지금 우리 국산 전투기에서 발사하는 크루즈 미사일까지 만들려고 하잖아요. ICBM도 있고. 그러니까 북한이 뭔가 도발하고 싶어서 잘못 도발했다가 와장창 당하니까 지금 러시아한테 붙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은 자기네가 혹시 잘못해갖고 우리한테 말려서 직감 끝으로 깨질까봐 우리 때리지 말라고 야 니들끼리 살아 나 너희랑 통일하래 남조선 혁명 안해 이런 걸 간접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합참 대한민국 공북 깡패 대한민국 누구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거꾸로 지금 우리는 상당히 호기를 잡았습니다. 김태호 안보실 1차장이 있는 게 상당히 이게 그림 그리기 좋은 거죠. 그 양반이 있을 때 바로 롱롱 타임 어고어고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한미 관계가 한순간에 좋아지고 캠프 데이비드 선언이 나오는 거.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국정원이 이럴 때 이제 북한 민주화 공작을 하는 거죠. 우리가 딱 받쳐줄 때 북한 청년들이 우리를 믿고 김정은을 죽이거나 레볼루션을 하게 되는 거죠. 북조선 혁명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두렵기 때문에 이 남한에 있던 주사파 운동권과 통하던 민노총과 통하던 그런 인터넷 사이트를 차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거꾸로 역공을 할까 봐. 자, 이제 기회입니다. 맞습니다. 북한이 러시아랑 붙는 거는요, 붙을 데가 없으니까 붙는 거고, 자기 돈이 필요해서 붙는 겁니다. 물론, 너무 속단하고 들어가게 되면 우리도 실수를 하게 되지만, 요걸 잘 이해하시고, 어느 정권이 대한민국에 통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주고, 북한을 와해시킬 수 있는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절호의 기회가 올수 있다라는 것을 제 판단으로 설명드리는 바입니다. 긴 설명이었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